반갑습니다. 모바일 혁명의 시작 진툴 레볼루션입니다. 자, 오늘 좀 일이 좀 늦게 끝나서요. 오늘 생방 하려고 했더니 몸과 마음이 모두 피곤해서 자, 오늘은 녹화 방송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업데이트. 예, 드디어 레버업이 풀렸죠. 자, 레버업 풀리면 여러분들 뭐부터 합니까? 예. 다짜고짜 인벤에 있는 인벤토리 상자 이빠이 열어버리겠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진투는 쌓아두었던 물약 포인트를 다 해가지고 잃어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지금까지 뭐 업데이트 내용에서 듣다시피 항상 뭐 개선했다시피 뭐 따로 뭐 글씨 같은 거는 생략하고요. 실제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 여러분 부분으로 자 오늘 녹화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가 탈리스만. 예, 드디어 탈리스만 시스템이 개선이 됐습니다. 예, 뭐 업그레이드 된 거죠. 자, 어떤 내용이냐면 탈리스만에 보면 제가 일단은 뭐 퀘스트, 예, 일단은 업데이트에 대한 퀘스트 부분을 완료를 하게 되면 40개의 알갱이를 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했다시피 생각했다시피 우리 그 영웅, 그러니까 일반, 고급, 희귀, 영웅 이렇게 있잖아요. 네, 추가적으로 전설이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전설 레벨 같은 경우는 현재 불타는 파멸의 유산이 레벨이 있고요. 흐르는 대지의 조합시 해서 뭐 흐르는 대지의 유산이 이렇게 또 있고요. 자, 위주로 올라보시면 끝없는 시면의 유산 이렇게 있죠. 그래서 얘네들이 각각 레벨업을 시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패키지로 상품이 구매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니까 돈 많으신 분들은 코고싱. 그래서 일단은 공짜로 얻는 게 퀘스트를 하나 하게 되면 이 불타는 파멸의 유산이라는 걸 40개를 줍니다. 예, 그래서 진투도 1레벨 해놨고요. 그리고 월드보스를 가게 되면 거기서 보상으로 흐르는 대지의 유산도 준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습득처 보이죠? 월드보스 가가지고 요걸 또 묵었어요. 예. 25개나 하르케아 때 주더라고요. 그래서 25개 등록해놨고, 뭐 상점을, 이게 습득처 보면 여기 패키지 상점에 가보시면, 일단야. 아까 봤는데, 그래, 여기. 예, 투차 패키지에 현재 상품이 33,000원으로 3개 구입하게 돼 있죠. 그래서, 뭐 40개, 그러니까 40개씩 예, 등록을 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3개를 구입하니까 1레벨을 다 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러겠죠? 1레벨을. 그러면 1레벨을 시키게 되면 그 1레벨에 맞는 수치가 나와요. 예, 요거는 제가 내일 생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1레벨 수치에 뭐가 오르는지, 그러니까 참고적으로 봤을 때 뭐 저기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공격력 올라가고, 그리고 또 뭐가 올라가냐면요. 탈리스만 가보시면, 현재 제가 크리티컬 세팅으로 돼 있는데요. 이 부가적인 옵션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옵션이 오른다고 합니다. 파산티가. 예. 그러니까, 무조건 해야 되겠죠? 예, 그죠? 자, 그리고 신규 탈리스만이 생겼습니다. 신규 탈리스만 봐보도록 하죠. 자, 신규 탈리스만이 여기 5등급. 예, 와, 벌써 5등급이에요. 이게 나온 지가 꽤 됐죠. 예, 그래서 1, 2, 여기 3. 이렇게 나와 있죠. 예, 4. 이렇게 해가지고 5. 예, 에바의 유물부터 시작해서 에바의 유물. 아, 이거는 여기 밑에 보면 크리티컬이라고 돼 있네요. 크리티컬. 여기는 뭐 해피. 이거 돼 있죠? 해피. 그죠? 해피. 그리고 여기 보면 파그리오 유물. 예, 시릴의 유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것들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걸 딱 누르게 되면 고유 효과가 다 다릅니다. 그죠? 명중 관통, 레어 무시, 감세. 감세 무시. 진투가 제일 좋아하는
감세 무시. 예. 하, 이거 대박이죠. 자, 이것들을 어디서 먹어야 되냐? 예. 숫자 누르면 올드버스. 예, 올드버스. 올드버스가 준답니다. 아. 그래서 올드버스는 밑에 뭐 기오틴 가지 말고요. 자켄도 가지 마. 오르펜? 그래, 오르펜부터는 가주자. 왜냐면 비즈 선택 상자 이거 주잖아요, 고그. 자, 하르케이아. 예. 하르케이아는 무조건 가셔야 됩니다. 왜냐? 미확인 전설의 탈리스만.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에바이 유물, 파그리오 유물, 실레렌 유물, 마프로 유물, 아인하스드 유물, 그랑카인의 유물. 자, 이것을 주기 때문에 요게 금방 에바이 유물 여기 있죠. 파그리오 유물. 이런 탈리스만을 올드보스에서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올드보스 하르케이아를 갔는데요. 누군가 먹어버렸어요. 내 눈앞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개부러. 예. 그래서 요게 올드보스에서 나온다는 거. 그래서 11시 저녁 11시에 있는 올드보스를 꼭 예, 가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고 자 꼭 가라고. 자, 그러면은 여기 지금 현재 위쪽에 뚫려있는 요 3개 있잖아요. 요 3개. 자, 이거는 이제 잠긴 거는 자, 여기에서 이제 이거를 열어야 되겠죠. 요 두 개를. 그러면 땅땅 박을 수 있는데 이 전설의 탈리스만을 여기 보시다시피 이거 전설이죠. 전설의 탈리스만을 올드보스에서 뭔 걸 갖다 꽂아버리면 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감쇠 무시. 자, 여기 있네요. 크무 나센 요거 있잖아요. 요 세트. 요 세트에 관련된 이 감쇠 무시가 헤벨락에 올라버리겠죠. 예. 아까 보니까 35% 오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것도 대박입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갖다 꽂아버리면 또 어마어마하게 딜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현재 탈리스만은 지금 패키지 상품으로는 나오지는 아직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드보스를 참가를 해서 무조건 득템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탈리스만 만나봤고요. 자, 다음으로는 평판 시스템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평판 시스템. 뭐, 우리 그 업데이트 내용에서 뭐 말이 많아. 뭐 이상한 말만 해. 뭐, 그런 거 됐고, 실제적으로, 우리 유저들이 뭘 해야 되는지, 뭐 어떻게 하면 아이템을 묵을 수 있는지, 예, 이런 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싱. 자, 메뉴 누르고, 예. 도전 누르면 여기 평판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예. 현재 글루디오 군이 있고요. 도미너스 해방군, 펜월 자치 경비대, 예, 스타리스 상단. 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 게임 시나리오상 지금 현재 글루디오 군 인원들하고 예, 도미너스 해방군. 그러니까 군은 군인데 한 놈은 군이고 한 놈은 해방군이야. 예. 요들이 적이야. 어? 요들이 적. 뭘 보고 적인지 어떻게 알아요, 진투님? 자, 보시면 자, 여기 오른쪽으로 갑니다. 지금 뭐 재밌났나? 나 저기 못 가. 글루디오 군 옆에 물음표 있죠? 물음표 옆에 보면은 그 딱 칼 이렇게 X자로 예, 보이죠? X자 딱 눌러요. X자 딱 누르면 이제 도미노스 해방군과 적대중. 야, 적대는 뭐죠? 적이라는 거야, 저. 보면 죽여. 응? 요들이 적이야. 예, 요들이 적이라는 거고. 아무튼 그래. 아무튼 적이라 그래. 그래서 말 그대로 서로서로 뭐 땅 싸움을 하는 것 같아요. 예, 알게 모르게. 내가 알게 뭐야. 우리는 뭐 무조건 쟁만 하면 돼. 예, 쟁만 하면 되고. 도미노스 해방군. 예, 그죠. 자, 이제 둘이 적대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글루디오 군과 도미노스 해방군. 그런데 자, 펜월 자치 경비대는 물음표 옆에 창과 방패가 없어요. 네, 그리고 스타리스 상단 옆에도 물론 물음표 옆에 없어요. 그죠? 네. 왜 없을까요? 네. 새로
나온 함께 뭐라지? 얘네들은 그거잖아요. 경비대. 에? 경비대가 뭐야? 패널 자치. 그냥 뭐 민방인갑서. 내가 봤을 때는 민방이고 스타리스 상단은 행인이야. 어? 행인. 그렇게 이해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글루디오 군과 도미너스 군은 군사 왕이 있는 그런 말 그대로 나라요. 나라. 나라라고 생각하고 패널 자치 경비대는 말 그대로 뭐 민방인가 봐. 아마 동네 지키는 뭐 이런 뭐 도적들 같은 건가. 그리고 상단은 말 그대로 상단이야. 아, 무역하고 다니는 상단. 그래가지고 두 개의 군하고 두 개의 군하고 두 개의 뭐 다른 뭐 이 군들을 도와주는 뭐 경비대라든지 이렇게 물자를 보급해주는 상단입니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쏙쏙 들어오실 거예요. 자, 그러면 글루디오 군의 자 여기 보시면 이 현재 지금 제가 레벨업을 해놨어요. 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레벨업을 하냐. 지금 현재 약간 경계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을 한번 일단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약간 경계를 눌렀어요. 자 그러면 여기 보상이 쭉 나오네요. 자 보시죠. 경계, 약간 경계, 중립, 약간 우호, 우호, 신뢰, 절대 신뢰, 다 믿어버려. 다 믿어버려. 자 이렇게 있죠. 자 이런 상태로 여러 개도 요것도 갖다 누르면 보상이 있습니다. 단 보상이 틀립니다. 보상은 각 캐릭터 창에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보상이 틀려요. 자 보상 틀리죠. 보상이 틀리죠. 자 그래서 이것도 물론 다 해야 되는 그런 뭐 다 해야 됩니다. 예, 솔직히 말해서 다 해야 되는 거고 자 어떻게 현명하게 하는지 진투가 뭐 혈에서도 좀 일러주고 저도 자체적으로 생각을 해서 방송을 킨 거니까 진투는 말입니다. 일단은 이번에 평판 시스템이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게 추가적으로 나왔냐 이 평판 시스템과 연관되어 있는 아가시온이 하나가 나왔어요. 뭐 붉은 여우인가? 아무튼 아가시온으로 가보죠. 아가시온으로 가보겠습니다. 아가시온으로 가게 되면 여기 딱 누르게 되잖아요. 저 아래에 오고 있어요. 아 검은 악마인가? 자 검은 악마라는 놈이 하나 딱 있어요. 자 검은 악마 어디서 많이 봤죠? 예. 검은 악마 어디서 봤더라? 우리 악마 하나 있어. 겁나 많네. 예. 여기는 작은 악마가 하나가 있는데 이번에 생긴 악마는 뭐다? 검은 악마다. 자 소환 눌러보겠습니다. 소환 선택이 불가해. 왜? 없어. 자 저걸 어떻게 먹냐? 자 다시 돌아갈게요. 저걸 어떻게 먹냐? 자 그게 바로 이 평판 시스템에서 저거를 득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글루디오 군과 도미노스 군은 서로 뭐 한일 관계요. 예. 적대 적대 우르렁 우르렁 되는. 자 그리고 이 아래는 제가 말해 민방이라 그랬죠. 여기는 자 그 다음에 스타리스 상단 이게 무역을 하고 왔다 갔다 하는 뭐 그런 애들이에요. 자 보상을 눌러보겠습니다. 제일로 아래 절대 신뢰 쪽에 가보면 아가시온이 있습니다. 예. 이 아가시온을 절대 신뢰 쪽으로 가게 된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보상을 받겠죠. 어떻게? 제가 글루디오 군을 눌러볼게요. 이런 식으로 보상을 얻게 되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종합적으로 잘 들으십시오. 글루디오 군을 자신이 선택을 했으면 글루디오 군을 먼저 다 클리어를 하십시오. 자 어떻게 하냐면 글루디오 군을 하실 때는 이게 이 인간 그리고 피조물 피해진 건 아픔 시설 보수 재료 조달 영지민 고충 지원이라는 이 퀘스트가 하루에 네 개씩 등장하게 됩니다. 자, 이 네 개씩 등장하는 거를 어떻게 하느냐? 그냥 하면 안 돼. 예. 그냥 하면 안 돼. 각각 하게 되는데 여기서 참고하실 점이 뭐냐면 제가 아까 처음에 말했죠. 글루디오 군과 도미스 군이 서로 적대이니까 자신이 어떤 거를 먼저 선택을 하고 이 아이템을 묶고 다시 저쪽 편에 쓰면 되는 거예요. 좀 얌생이 같지만. 예, 그래서 진투는 말입니다. 먼저 글루디오 군을 먼저 클리어를 할 거예요. 클리어를. 왜냐? 요 보십시오. 일단 카오 가서 어둠의 늑대 무기 코스름 준대잖아. 여러분도 알다시피
요즘 들어가지고 무기 커스텀을 뭐 돈 주고 사는 거 빼고, 내 마음으로 직접 만들어가지고 어떤 컨텐츠로 해가지고 나오는 무기 커스텀은 투력이 겁나 올라가. 일단 그렇게 생각하는 거 첫 번째, 두 번째 가오가나, 예, 멋있어. 그렇기 때문에 무기 커스텀을 먼저 이 보상에 있는 무기 코스튬을 얻기 위해서 글루디오 군을 먼저 선택을 했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글루디오 군을 선택을 했고 여기 아래쪽에 보면 평판 의뢰 활성화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요 버튼을 누르게 되면 자 어떻게 될까요? 선택한 연합은 도미너스 해방군과 적대관계입니다. 제가 입이 닳도록 지금 얘기했죠. 해당 연합의 의뢰를 활성화하면 의뢰 완료 시 도미너스 해방군 연합의 평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의뢰를 활성화하시겠습니까? 어떤 말이 나와요. 이게 도대체 뭔 말이냐? 예, 멍청한 몰라. 예. 뭔 말이냐면 제가 아까 말했는데 이거를 글루디오군을 이 평판이란 이 포인트를 계속 올리다가 도미노스 해방군을 활성화할 수도 있어요. 근데 단 요 둘이가 적대이니까 도미노스 군에서 활성화를 시켜놓으면 이 퀘스트를 하고 포인트를 얻게 된다고 하면 글루디오 군에서 점수가 깎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다? 일단 글루디오 군을 먼저 클리어를 다 하고 아이템을 다 받아놓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도미노스 군을 하세요. 예, 그거라는 거죠. 제 말이 뭔 말인지 오케이? 글루디오 군을 먼저 다 클리어를 하고 아이템을 다 처묵처묵해. 그 다음에 나 너희들한테 이제 볼 일 없으니까 도미노스 군 도미너스 해방군을 활성화해가지고 그때 하세요. 괜히 왜 왔다갔다 하면서 이거 좀 약간 멍청한 짓 하지 말고 글루디오군을 먼저 활성화하고 퀘스트를 완료합니다. 그 퀘스트는 여기 보면 하나씩 눌러볼게요. 이렇게 인간 그리고 피조물 예, 쭉 아래쪽에 보면 지역은 글루디오 영지 카오스 필드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 안에 목표 해당 지역의 인간형 마법 생물 특성 몬스터를 처치 해가지고 몬스터 한 마리당 뭐 10평판 포인트를 얻을 수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제가 완료를 해놨기 때문에 다른 걸 보면 이 옆에 보면 의문의 실험장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요걸 갖다 누르면 0-4000 이에요 이런 식으로 하나 죽이는데 뭐 만약에 인간 그리고 피조물이 뭐 2000이다 그러면 하나 죽이는데 10이니까 뭐 200만 죽이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뭐 사전에 200만 죽이고 뭐 2000만 죽이고 막 이러는 거예요. 단 어떻게 숙제를 할 때 같이 하시라는 얘기죠. 예. 숙제를 할 때 왜 그러냐면 여기 보시면 글루디오 군과 도미노스 군 하나만 하면 됩니다. 뭘 해야 된다? 글루디오 군을 먼저 하시던지 도미노스 해방군을 먼저 하시던지 그거는 입맞춤대로 하세요. 진투는 글루디오 군을 먼저 선택했고요. 그 다음에 패널 자체 경비대. 그러니까 글루디오 군을 숙제를 다 끝났으면 다시 패널 결체 경비대로 가가지고 활성화를 시켜요. 활성화를 시키고 활성화 중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때 요거 네 가지의 숙제를 하면 됩니다. 예. 그리고 이거 똑같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요걸 다 묶으면 되잖아. 예. 캐스트를 하게 되면 뭐 다 돼. 예. 약간 뭐 경계, 약간 경계 다 나오니까 자동적으로 포인트가 먹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뭐 여기 이제 이거 패널 자치 경비대가 다 끝났다 라고 하면은 스타리스 상단으로 내려가 가지고 다시 활성화 누르고 요거 숙제하면 돼. 오케이. 자신은 숙제하기 겁나 싫다. 숙제하기 겁나 싫다. 그러면은 여기 보면 샵에 가잖아요. 일반 상점에 가셔가지고요. 우정 포인트, 아니다. 소모품. 소모품에 보시면 제가 아까 하나 먹어봤어요. 뭐냐면, 트라비스 구강 칭령서라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인장이 있어요. 자, 여기 인장. 인장이 뭐냐면, 일단은 요거부터 설명을 해드리죠. 이게 바로, 뭐, 아사인 가오랑 똑같은 거야. 이걸 먹고 금방 그 했던 그 퀘스트를 하게 되면 말 그대로 이거 봐보세요. 평판 포인트가 200%나 증가한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마리 주면 200 올라가는 거야. 10포인트 준다고 하면은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굳이 300다이아 들고 돈 있으신 분들은 하시고, 없으신 분들은 그냥 하던 대로 해. 어?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다시 평판 시스템으로 가보겠습니다. 평판으로 가서 이 점수들을 빨리 획득하고 싶으면 저거 묻고 하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인장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글루디오 군에 가서 인장을 눌러보면 여기 약간 경계 옆에 보면 인장이라고 있죠. 예, 인장을 누르게 되면 글루디오 군, 이거는 필드 몬스터 처치고요. 글루디오 군 정의 인장이라고 있습니다. 이 정의 인장이 정의 던전 몬스터가 퀘스트로 나오게 되면 물론 이것도 점수가 올라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결국은 글루디오 군이군 도미너스 군이군 뭐 페널리든 스타리스 군 뭐 나발이든 이 네 개가 전부 다 이걸 묶기 위한 거다. 예, 그래서 결국은 다 해야 되는 거다. 예. 뭔 말인지 알았죠? 근데 단 중요한 건 뭐다? 글루디오 군을 선택을 하든 도미너스 군을 먼저 선택하든 하나만 선택하고, 그래서 요 군을 다 끝나면 이걸 다 먹고 도미너스 군으로 내려가서 다 하고 요거 먹고 페널과 스타리스는 맨날 맨날 가능하다. 예. 요 둘이는 그냥 보조해주는 상단이야. 예, 상단이기 때문에 이 둘이서 박터지게 싸워라 하고 우리는 퀘스트를 하면서 이 모든 아가시온 이 모든 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죠.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뭐 스타리스 상단은 아시다시피 아까 초반에 얘기했다시피 아가시온이 나오죠. 자, 아가시온을 먼저 먹어야지만이, 자, 보셔. 글루디오 군에 있는 보상 중에 참이 나옵니다. 참이 이렇게. 예, 참이 나와요. 예, 참이 나오기 때문에 먼저 아가시온을 득템을 하고 참을 끼워서 그 효과를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거는 내일 생방 도중에 모르시는 분들에게 좀 더 뭐 강의를 하든지 답변을 모르신 거 있으면 저희 진투 채널 오픈 채팅방 진투로 문의를 해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이게 바로 이번에 나온 평판 시스템이에요. 예. 그래서 뭐 말 그대로 숙제가 하나 더 늘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4시에 업데이트가 4시에 이제 항상 우리는 새 아침이 밝지 않습니까? 새벽 4시에. 그렇기 때문에 새벽 4시에 이것도 초기화가 되니까 무조건 평판을 먼저 보시고 숙제를 하시면 돼요. 왜냐면 뭐 결두장도 나올 수도 있고요. 뭐 스크롤도 나올 수도 있고 막 그렇기 때문에 이 평판 시스템을 잘 이용을 하셔서 보다 나은 전투력에 많은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뭐 탈리스만 나오고 저거 나오고 뭐 다 나오지 않았나요? 일단 네, 다 나온 것 같고, 그 다음에는 뭐 가정의 달이라고 해서요, 뭐 패키지가 나왔는데요. 이 패키지는 딴 거 다 필요 없어요. 10만 블루 다이아 득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진투는 내일 뭐 이거는 내일 구매를 해서 한번 여러분들 앞에서 한번 까보도록 할게요. 예. 자, 이게 뭐 일단은 업데이트 안내 내용이었는데요. 일단은 뭐 영지카오가 560까지 확장이 됐고요. 뭐 거기에 추가적으로 뭐 룬도 올라가고 뭐 또 뭐야 여러 가지 올라가잖아요. 이런 건 뭐 매번 설명했던 거니까 할 필요 없을 것 같고. 요새도 이제 추가가 됐다고 합니다. 요새가 당연히 올라가겠죠. 예, 그렇죠. 요새 올라가고 뭐 평판 시스템 나오고 뭐 탈리스만 추가되고 탈리스만 추가되고 초성화 시스템 요에 이게 뭐냐면요, 액자예요, 액자. 이거 아무 짤 쓸모가 없어요. 예, 하든지 말든지 자기 취향대로 하시면 되고요. 뭐 경험치와 아데나 던전이 뭐 신화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그 레벨업이 일단 하셔야 돼요. 레벨업을 맞춰가지고 그에 맞춰가지고 하면 되니까 여기 일반 가가지고 없죠? 경험치 던전에 보면 여기 초월이 있죠. 네, 초월 있죠. 528 아무튼 요걸로 해가지고 하시면 돼요. 528 우리 할 수 있잖아요. 아직 안 됐구나. 아, 미안해요.
죄송합니다. 경험치 던전 528. 아무튼 레벨업을 해야 됩니다. 아데나 던전. 아데나 던전. 아데나 던전. 신화? 뭐 이게 언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아데나 던전도 그 아데나 던전 들어가가지고 그 새로 해야 돼요. 동서남북으로 아데나 먹으면서 최고의 그 상자가 가지고 올라가는 아데나를 뭐 준비를 하셔가지고 하루하루 소탕하실 때에 많은 아데나를 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게 답니다. 뭐 나머지 거는 뭐 씨알 데기 없는 거고, 예, 버그나 많이 빨리빨리 좀 고치고 좀 더 우리 레볼루션 유저분들께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뭐 따르게 뭐 글씨를 읽어주고 막 이런 거는 없고요. 현명하게 어떤 걸 해야 되며 뭐 어떤 걸 사야 되며 이런 거를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봤습니다. 진투는 내일 금요일이죠. 금요일 생방송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투 레볼루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봐요.